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라는 고정관념을 벗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코너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선물 세트, 제주어,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과일과 통조림, 생필품 등 다양한 선물 세트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중고거래 앱에는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선물 세트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자취생과 주부들 사이에서는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팔고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두 번째 픽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맘국, 남삐, 닭새기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제주어인 몸국, 몸삐, 북새기인데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국어사전에서 아래 아가 들어있는 제주어를 검색하려면 이렇게 현실 발음과는 다른 표기를 검색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우리말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도 등은 국립국어원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제주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최근 오 발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참고로 재라진 제주어 공부하시려면 저희 제주어 뉴스 챙겨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픽은 실내 마스크 해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요.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조금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헬스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밀접, 밀집, 밀폐, 산밀 환경일 때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자와 접촉했을 때는 가급적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